들어가야 돼요. 바깥쪽에 중둔근이 활성화돼요. 얘가 딱 착지할 때 중둔근이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. 안녕하세요, 은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함께 네, 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. 덤벨로 할 수 있는 중량 런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지 좋아하세요? 런지 좋죠. 런지는 괜찮아요? 별로 안 좋아해요, 사실. 네, 런지는 스쿼트보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하면 좋아요. 그리고 스쿼트는 런지보다 뭔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. 런지는 무릎에 좀 부하가 많이 갈 수 있는 운동이고 스쿼트는 뒤에다가 빨아 얹고 하기 때문에 허리에 좀 부하가 많이 갈 수 있거든요. 런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인 운동이에요. 우리가 걸을 때 두 발로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걷는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중둔근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고 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먼저 저는 이제 발 너비부터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앞에 발은 기역자, 뒤에 발은 니은자가 되도록 해서 한번 앉아볼까요? 그쵸? 예, 앉으셨을 때 보통 기본 보폭은 이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. 여러분들이 런지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일단 발. 발가락에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. 힘 줬어요? 그쵸? 힘 준 상태에서 바깥으로 발을 돌리면 이 밑에 아치가 살아나거든요. 그 상태 유지해 주시고 무릎은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. 앞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 무릎 앞쪽에 십자인대 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.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잡아서 중근을 살짝 이완해 준 상태에서 일어나 볼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런지라고 하거든요. 앞으로 발을 뻗어서 이 포워드 런지를 하실 때에는 이 지지하는 발 바깥쪽에 중둔근이 활성화돼요. 얘가 딱 착지할 때 중둔근이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.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밀 때 지금 혜리님 너무 잘하시는데 뒤꿈치를 팍 밀면서 여기를 펴주셔야 돼요. 뒤꿈치를 밀면서 펴고 그죠? 자, 반대쪽 해볼까요? 이제 기본 자세 무릎 나오지 않게 뒤꿈치로 밀면서 또 앉으실 때는 무릎보다 고관절이 내려가야 중근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. 무릎보다 고관절이 내려가는 자세. 그쵸? 넷. 다섯. 슬슬 화가 납니다. 저희가 이제 덤벨을 들고 하기 전에 발 보폭에 따라서 자극이 가는 다리 부위가 달라져요.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딱 한 칸 정도만 발을 뻗어볼 거고요. 그쵸. 두 번째로는 거의 한 칸 반. 뻗어볼 거예요.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디에 느낌이 들어가는지 말해주세요. 자, 먼저 첫 번째 돌아오시고 한 칸 가볼까요? 한 칸? 어디에 들어와요? 맞아요. 약간 살짝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강근 쪽에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. 멀리 가볼까요?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? 복지 아니야? 다시 땡! 아래로 바로 앉아봐요. 아쉽다. 이렇게 멀리 내려가게 되면은 앉았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둔근이랑 햄스트링이 많이 사용되고 가까이 내려갔을 때는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강근이 많이 사용돼요.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시겠어요? 본인이 느껴야 되니까. 얘를 숏 런지라고 하는데 짧게 갔다 돌아오면 바깥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최대한 멀리. 더 멀리 가도 돼요. 혜린이 다리 기셔서. 그러면 둔근하고 햄스트링이 이완되는 거. 느껴지나 보다. 그래서 두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디딤발의 양 옆에다가 덤벨을 위치시켜서 똑같이 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좁게 해볼게요. 숏으로. 하나,
그쵸. 동작을 하실 때에는 이 뒤쪽 발이 틀어지지 않게 최대한 맞춰주고, 혜린이처럼 골반이 넓으시면 두 발 사이에 보폭을 살짝 벌려도 돼요. 가로 간격. 그쵸. 다섯. 그리고 상체가 내려간다기 보다는 여섯. 하체가 내려가셔야 돼요. 일곱. 이게 좁은 거. 여덟. 자, 반대. 반대는 긴 거 해볼까요? 반대발은 멀게. 하나, 그쵸. 멀게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둥근이랑 햄스트링이 이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, 멀게 했을 때 무릎이 어느 정도 나갈 수는 있지만, 최대한 착지하고 바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. 셋. 넷. 그쵸. 다섯. 여섯. 바로 아래로. 일곱. 후, 그쵸. 여덟. 오케이. 여덟 개씩만 해볼게요. 와, 어, 힘들죠? 멀리 하는 게 더 힘들어. 어? 멀리 하는 게 더 힘들죠? 자,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중량으로 할 수 있는 런지 운동, 그리고 두 가지 근육의 작업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. 어떠세요? 정석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정석. 하실 때에는 디디고, 바로, 그쵸? 바로 내려갈 수 있게. 여기서 무릎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은 무릎에 부하가 가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. 그 다음으로는 멀리. 이게 만약에 숙달이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워킹 런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워킹 런지는 원래 런지 중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라서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오늘 저희가 런지를 보여드렸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혜린님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주세요. 안녕.